베이스 기타로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트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G 마이너 코드인데 B 마이너를 가지고 10번 프렛까지 올라와야 돼요. B 마이너를 가지고 10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줄 튕기는 순서는 5432 퀵 아르페지오 1번, 중지 떼고 2번, 3번, 4번.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은 F. 5432 퀵 아르페지오예요. F 코드는 B 코드를 가지고 8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게 맞는데 8번까지 올라오다 보면은 프렛이 좁아져 가지고 손가락 세 개를 프렛 하나에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지 하나를 세워서 조금 편하게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코드는 그대로 두칸 떨어져서 E 플랫 코드예요. 5432 퀵 아르페지오 따라오는 거는 432.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코드는 B 플랫이에요. 해당 프렛에서 F 코드를 빨리 바꾸시면은 B 플랫이 돼요. F 코드를 가지고 6번 프렛까지 오면 돼요. 643이에요. 그 다음 코드는 C-7이에요. B-7 코드를 가지고 한칸 오른쪽으로 오면 돼요.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2번, 4번, 3번, 2번.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D7 서스포하고 D7은 붙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D7 서스포를 잡을게요. 5번 프렛 5432를 검지로 발에 코드 하시고, 7번 약지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7번 프렛 4번 줄, 그리고 8번 프렛의 2번 줄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 쓸때 이런 모양으로 써야지 나중에 편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누른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눌러져요. 이런 거 옆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 줄 튕기는 순서는 532, 그리고 새끼 접어서 532. 새끼 접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되냐면요, 약지 손가락 밑에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532, 532. 그다음 코드는 G예요. 6432. 제가 그럼 인트로를 처음부터 해볼게요. 합니다. 자, 이제 노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새벽 별처럼부터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래를 틀어놓고 해볼게요. 빰빰까지 들려드렸어요.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새벽 별처럼 위에 G 애드 나인 코드는 G를 누르시고, 그리고 중지로 3번 줄 누르면 돼요. 새벽 6432 632 이렇게 가요. 새벽 별처럼. 자, C는 편하게 잡고 5432 532예요. 은은히 빛나던. 자, T온 F샵은 엄지로 6번 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D를 잡으면 돼요. 근데 1번 줄안쓸 거니까 전 중지를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그대 6432 632. 그리고 C 온지는 C를 잡고 약지 손가락으로 올려서 G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줄 튕기는 순서는 6432 632예요. 내 마음에 닿을 때. 그리고 제가 빰빰까지 알려드린 이유는 굳이 이게 들리신 분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하시라고 여기서 멈춘 거예요. 1번 줄 한번 튕기고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1번 줄 눌러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걸음부터 알고 있나요까지 해볼게요. 조금 땡겨서. 내 눈빛이 내 맘에 닿을 때 한 걸음
자,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한 걸음 위에 있는 이 마이너는요, 6번, 3번, 1번, 2번. 자, B 마이너는 5번, 4번, 5번, 3번, 1번, 2번. 그 다음에 A 온 C 샵은 2번 프렛 발에인 상태에서 약지 손가락으로 4번 프렛 5번 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5, 4, 3, 2, 5, 3, 2. 이건 앞에서 해왔으니까 잘 될 거예요, 이제. 자, A 마이너 7. A 마이너 약지 땡게 A 마이너 7이죠. 5, 4, 3, 2, 스트로크. 자, D7 서스 4. D7 서스 4는 D7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D7 바꾸면서 새끼 떼면서 스트로크. 여기까지예요. 이제 후렴 부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조금부터 영원한 시간 약속할게요까지 알려드릴게요. 주법은 스트로크로 바뀌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드는 안 나오니까 쭉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댈 포근히 안아주느니 오늘은 조금 멀리 있으니 알려드릴게요. 주법은 이렇게 바뀝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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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업인데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안 돼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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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오른손이 카운트가 계속 되고 있어야 돼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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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런 식으로 모든 스트로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좋은 습관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박자가 빨라도 실수를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제 박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운 생각 다운 다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빠른 박자에서나 혹은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느라 다운 쉬고 다운 다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손을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신답니다.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제부터 오늘은 우리 조금 멀리 있지만 불어오는 바람 속에 이 마음 전해요. 내 사랑 그대 슬퍼 말아요. 끝나지 않을 영원한 시간 약속한 나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하세요. 다운, 다운, 다운 업.